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전철로 가는 여행, 오늘은 수원입니다. 2022년부터 수원 특례시가 되었죠.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교육의 도시, 산업과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또 자연환경이 현대와 잘 어우러져서 볼거리와 여행지가 많은 도시입니다. 좋은 곳이 너무 많은 수원을 하루에 돌아보기는 어렵죠. 오늘은 그중 몇 곳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먼저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서호공원입니다. 운동시설과 쉼터 그리고 산천로가 있는 공원,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공원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보기 힘든 철새들이 사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충만자라고 부르는 이 저수지는 조선 정조 때 화성을 쌓으면서 함께 축조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규모도 상당히 크고 특히 겨울에 잘 얼지 않아서 해오락이나 가마오지, 물닭, 중대백로와 검둥오리 같은 다양한 철새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안에 있는 호수에 이런 다양한 철새가 있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충만재의 역사적, 기술적, 환경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6년 세계 관계시설물 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저수지만 한 바퀴 돌아보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서호공원은 바로 옆에 있는 꽃매공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화서역 5번 출구로 나오면 꽃매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저수지와 숲이 있는 공원, 호수를 바라보며 산책을 하거나 휴식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린 곳은 오산에 있는 무량계 수목원입니다. 많이 알려진 곳이죠. 물과 나무와 인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일대 2006년 개관된 도립수목원입니다. 10만평의 넓이에 습지생태원, 수생식물원, 소나무원, 분재원 등 19개의 주재원으로 구성되었고 1900여 종의 식물을 보유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 놓았고요.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잘 정비된 산책로와 여러 곳에 쉼터가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이렇게 울창한 숲도 있습니다. 이 나무는 고사된 것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런 멋진 곳에서 예쁜 사진도 담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루를 보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산대역 2번 출구로 나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마지막은 수원의 대표적인 여행지를 할 수 있죠. 수원 화성 그리고 행궁입니다. 먼저 행궁부터 둘러보았습니다. 행궁은 왕이 궁궐 밖을 행차할 때 임시로 거처하는 곳을 말하죠. 이 행궁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전쟁과 같은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마련된 강화행궁, 의주행궁, 남한산성행궁이 있고 휴양을 위해 마련된 낙생행궁, 온양행궁 등이 있죠. 그리고 지방의 능원을 참배할 때 머물던 화성행궁이 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혈가변을 치르기도 하면서 이곳에서 12번을 머물렀고 그 뒤로 순종과 헌종, 고종 등 역대 왕들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화성 행궁은 조선시대 행궁 중에 가장 규모가 컸는데 일제강점기에 경찰서와 병원으로 사용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양남원과 노래당만 남고 대부분 파괴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1980년대 말부터 복원운동이 시작되었고 화성 축성 200주년인 1996년에야 복원이 시작되어서 2003년 1차 복원 후에 개방되었습니다. 현재는 2차 복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궁 뒤편으로 수원 화성 서장대에 오르는 길이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양주에서 이곳 화산으로 옮기면서 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9개월 만인 1796년 완공되었는데요. 정약용을 비롯한 당대 학자들의 치밀한 연구와 계획으로 상업적 기능과 군사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완벽한 구조로 축성되어서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때 일부 파손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복원되고 축성시의 성곽이 거의 원형대로 보존되어서 수원천을 비롯한 성 내의 가로막이나 주요 골격이 220년 전 축성 당시의 구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팔달문, 창룡문, 화홍문, 장안문, 화성문으로 이어지는 화성은 길이 5.744km로 한 바퀴 돌아보려면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화성 행궁이나 창룡문 앞에서 어차를 탑승해서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 탑승이나 기타 여러 행사에 관한 내용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동장대와 창룡문 일대를 걸어보았는데요. 이곳에서는 국궁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특히 넓은 광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연말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화성과 행궁은 야간 개장을 하고 있죠. 초록빛을 따라 걷다 보면 낮보다 더 아름다운 궁궐의 야경과 함께 이곳에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름 기구를 타고 관람할 수도 있는데요. 아래 더보기에 이용 안내 홈페이지를 링크해 놓았습니다. 먼저 행궁을 둘러본 뒤에 뒤쪽 서장대로 올라서 화성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호선 수원역 10번 출구에서 행궁으로 가는 버스가 많은데요.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불향기의 수목원과 화성 행궁을 돌아보았습니다. 오산과 수원 여행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